안녕하세요, 썬남지입니다. 오늘은 여과기를 깨끗하게 소독하는 것처럼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청소와 살짝 다른 면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청소할 여과기는 QQ-BC1500 모델로 외부 여과기입니다. 특정 브랜드를 언급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외부 여과기는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 보면서 하나하나 따라해보세요. 제일 먼저 할 일은 외부 여과기를 어항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먼저 출수구와 입수구에 탭을 잠궈서 물이 역류하거나 입수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그리고 출수구와 입수구에 하단 잠금 나사를 풀어서 분리해줘야 합니다. 이때 어항 안에 있는 물이 약간은 나올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셔서 재빠르게 닦아내는 것도 팁입니다. 나머지 입수구나 출수구 호스도 어항에서 분리해줍니다. 다음은 화장실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모든 여과기 부품들을 화장실로 가지고 가셔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입수구와 출수구에 끼인 이끼를 제거하기 위해 입수구와 출수구를 약스푼 물에 담궈줍니다. 최소 몇 시간은 담궈야 깨끗하게 이끼가 제거되니 최대한 빠르게 락스에 담궈줍니다. 만약 호스에도 이끼가 끼어 있다면 호스도 락스물에 담그셔도 됩니다. 나머지 호스를 청소하기 위해서는 스프링 형태의 청소소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프링 청소소를 호스에 끼우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에 찌꺼기들이 깨끗하게 제거됩니다. 입수구 탭과 출수구 탭들도 마찬가지로 청소소를 이용해서 청소합니다. 다음은 여과제를 청소할 차례입니다. 기존의 여과제는 무조건 어항물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헹궈만 주는 형태로 이물질만 제거하면서 최대한 여과 박테리아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었는데 오늘은 완전 소독 형태이므로 어항물이 아닌 수돗물을 이용해서 세척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소독을 겸해야 하기 때문에 뜨거운 물이 좋으니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세척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과제에 기생하고 있는 여과 박테리아가 손실이 되겠지만 여과제에는 여과 박테리아 같은 유효균만 있는 게 아니라 유해균도 있기에 오늘은 이 유해균을 말끔하게 처리하기 위해 수돗물 그것도 뜨거운 물로 세척과 살균 작업을 함께 진행합니다. 그럼 여과제는 거의 초기 세팅 때처럼 여과 박테리아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다음은 여과통을 수돗물을 이용해서 세척합니다. 이때도 뜨거운 물을 이용한다면 여과통 표면에 붙어있는 유해균을 말끔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스펀지를 이용해서 표면을 청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과기의 헤드 부분을 청소할 차례입니다. 여과기 헤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모터이니 먼저 모터를 분리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안에 모터가 있습니다. 이걸 살짝 누르면서 돌리면 살짝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캡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샤프트라고 하는 이런 막대와 그 위에 씌워진 고무 캡을 분리해 줍니다. 그러면 임펠러라고 하는 프로펠러 형태의 부품이 나옵니다. 이건 자석 형태이기 때문에 롱노즈 같은 걸 이용해서 살짝 뽑아내면 바로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해 놓고 청소소를 이용해서 안쪽을 깨끗하게 최대한 이물질을 제거한다는 기분으로 청소를 해줍니다. 다음 임펠러를 청소해야 하는데 이건 칫솔을 이용해서 임펠러 표면과 자석 부분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면 됩니다. 특히 임펠러에 찌꺼기가 끼어 있으면 회전력이 낮아져서 물을 세게 밀어내지 못하니 더 신경 써서 청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샤프트 봉을 세척하고 모터캡도 청소를 합니다. 헤드 부분은 입수구와 출수구 구멍을 통해서 청소소를 넣어서 안쪽의 이물질을 제거하면 됩니다. 다음은 역순으로 조립하겠습니다. 먼저 임펠러를 넣어주고 샤프트를 넣어주고 샤프트 캡을 끼워주고 그 다음 모터 캡을 다시 넣어줍니다.
다음은 뜨거운 물에 담궈놨던 여과제를 여과 바스켓에 다시 채워 넣어줍니다. 넣으면서 주의할 점은 위에 다음 바스켓이 끼워질 만큼만 넣어야지 너무 많이 넣으면 바스켓이 결합이 안 되니 이 점을 신경 써야 합니다. 바스켓에 여과제를 다 넣었다면 여과제 통에 바스켓을 역순으로 하나씩 다시 넣어줍니다. 순서는 상관없는데 1번과 2번은 같은 형태의 바스켓을 넣으면 되고 맨 위에는 다르게 생긴 바스켓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때 방향을 맞추어 줘야 하는데 한쪽에 있는 구멍 뚫린 대롱을 한 방향으로 맞추어 줘야 합니다. 이 대롱을 통해 입수가 되어 맨 아래까지 전달이 되는 방식이기에 꼭 방향을 맞추어 줘야 합니다. 이제 모든 부품이 청소가 끝이 났으니 다시 어항 옆으로 가져가서 다시 조립을 해주면 됩니다.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여과제 통에 물을 넣어줘야 하는데 이때는 반드시 어항물을 넣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과제의 어항물과 어항물 안에 있는 박테리아가 묻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때도 수돗물을 넣으면 절대 안 되니 꼭 어항물을 넣어주시고 반쯤 넣었다면 퓨어니트로라는 제품을 넣어줘야 합니다. 잠시 이 퓨어니트로에 대해 설명하자면 PSB가 유기물 분해에 필요한 것이라면 이 퓨어니트로는 무기물 분해를 할 수 있는 질화균이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초기 세팅이나 저와 같이 완전 소독을 진행했다면 어항 안에 빨리 질화세균이 자리 잡도록 이 퓨어니트로를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품이 있었기에 마음 놓고 여과제를 완전 소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은 한자 어항에 한 뚜껑, 즉 2에서 3ml를 넣어주면 되는데 지금처럼 초기 세팅과 비슷한 때는 그 두 배인 한자당 5ml를 넣어 빨리 박테리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어항물을 이용해서 다시 물을 채워줍니다. 물을 채울 때는 끝까지 채우지 마시고 어느 정도 찼다면 위에 뚜껑을 닫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후에 입수구와 출수구 탭을 결합하기 위해 입수구 탭과 출수구 탭에 호스를 연결해줍니다. 연결된 입수구 탭을 방향을 맞추어서 뚜껑에 결합해줍니다. 입수구 탭과 출수구 탭이 결합이 되었다면 탭 레버를 잠궈서 물이 통하지 않게 하고 물 보충 뚜껑을 열어 여기에 물이 넘치도록 물을 채워 넣습니다. 물을 채울 때는 가득 채워야 여과기 안에 공기가 차지 않아 바로 작동이 됩니다. 만약 가득 채우지 않는다면 헛돌거나 꾸르륵 거리는 소리가 나니 꼭 물은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이제 입수구와 출수구만 결합하면 끝이 나게 되는데 보통 이기 제거는 락스물에 4시간 이상 넣어줘야 하고 또 묻어있는 락스를 제거하기 위해서도 상당 시간을 물에 담궈놔야 하는데 저는 영상 촬영을 위해서 몇 시간 만에 꺼내어 헹궈주고 남은 이끼를 제거하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담궈놓으면 수세미를 이용하지 않아도 깨끗하게 이끼가 제거됩니다. 여기서도 세척 후에는 반드시 락스가 100% 제거될 수 있도록 많이 헹궈주거나 락스가 희석돼서 날아갈 수 있도록 오랜 시간 맑은 물에 담궈서 락스를 제거해줘야 합니다. 그 후 입수구와 출수구를 다시 결합하고 전원을 연결하고 입수구와 출수구 레버를 돌리면 모든 청소는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외부 여과기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존에 여러 번 제가 여과제 청소는 어항물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와 정반대로 뜨거운 수돗물을 이용해서 완전 세척하는 방법을 보여드려 대체 어떤 게 좋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오늘 보여드린 방법은 여과제의 유해균을 제거하고 퓨어니트로라는 제품을 이용해서 빠르게 질화세균들을 안착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니 어항 내에 질병이 있거나 여과력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새로 어항을 세팅하신다면 한 번쯤 해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이나 새로운 관리법이 있는지 연구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였다면 영상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과 여러분의 기분 좋은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물생활 되세요.